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응급실 경고, 여기 이제 한 분께서 고생 많이 했지만 지금 정리를 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정리 다 된 거고, 정리를 다 된 거잖아요. 4년을 했는데 또 뭘 정리를 합니까? 선거 문제는 뭐 충분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가 공병호 TV 들어오셔서 주제별로 검색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걸로 그냥 딱 6월 달에 정리한 겁니다. 5월 말로 4월 10일 총선 여러분들 끝나고 분석 마치고 그걸로 딱 정리 정도를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응급실 경고. 근데 이 방송이 의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좀 상황 변화를 현장에 계시는 응급의학과 교수님께서 이제 진료를 마치고 막 올라와서 이런 피곤한 몸으로 여러분들 방송하시는 내용을 엊그제 전달해 드렸죠. 현재 일선에 있는 대학병원들의 의료 역량이 크게 약화되고 코로나 현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대학병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까지 상당히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그래서 이 응급의학과에 근무하시는 이 전문의께서는 앞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필수과의 응급의학과 의료인들은 위기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 제가 이 소개글 요약한 글을 말씀드리더라도 뭐 조금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현장 이야기처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현장에 계신 또 한 분의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글을 올렸거든요. 여러분 찬찬히 보시게 되면은 현장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병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제 3차 진료기관이죠. 그 밑에 있는 2차 진료기관, 중형병원들이죠. 2차 병원들의 중증도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2차 병원까지 중증 질환자가 몰려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대학병원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돌봐야 되는 중증도인데도 대학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차 진료기관으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119 전화를 통해서 문의 오는 중증은 거의 뺑뺑이를 돈다 보면 됩니다. 119에 여러분들 응급 환자가 생겨서 여러분들 전화를 하게 되면은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의 관리가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들이 다룰 수도 없는 것이고 이 현장에 이런 응급의학과 의사분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걸어오는 사람 중 중증 환자는 연명 의료 중단 동의 안 되면 입원 안 된다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사고 발생 시에 일체 민행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겠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서약을 하지 않으면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상급 병원을 가야 하고 전원 과정,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죽을 수 있다고 각오하고 진료를 시작한다고 동의하면은 저희들이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경남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데 전원은 전라도나 경기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세 시간 전화통을 붙잡고 있어야 가능할까 말까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환자를 받는 병원이
그만큼 환자를 처리할 진료 역량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여러분들 선생이 2차 진료기관에서 이런 한계가 부딪치게 되면은 3차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내기 위해서 전화기를 들고 뭡니까? 계속 전화기를 돌려야 겨우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코로나가 없다가 최근 코로나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도 변종일 겁니다. 지금은 치료에서 확실히 살아남을 사람만 치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프면 큰일 납니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글보다 저는 중요한 글이라고 봅니다. 현장 리포트인 겁니다. 여러분 어제 경기 북부에 계시는 응급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방송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걸 보시고 경남에서 일하고 있는 2차 진료기관에서 이런 응급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께서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생생하고 가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차 진료기관이 의료 역량이 크게 저하하면서 환자를 못 받는 겁니다. 중증 질환자가 과거에는 다 대학병원으로 갈 정도의 중증도를 가진 환자들이 2차 진료기관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그럼 2차 진료기관에 담당하고 계시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계약서를 받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민행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걸 받고 이런 진료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런 힘에 붙여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3차 진료기관으로 전원 환자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할 때도 이 응급실에 계시는 전문의들께서 여러분들 몇 시간 정도 이런 전화기를 돌려야 겨우 연결돼가 여러분들 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증 질환자를 분명히 선별해서 여러분들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프면 안 된다고, 아프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대학이, 대학병원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2차 진료기관들의 중증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119를 통해 문의오는 중증은 거의 뺑뺑이를 돈다 보면 됩니다. 환자가 죽을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네요. 3차 진료기관의 응급센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것은 치료 못 받는다는 겁니다. 중증 질환자만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의료 역량이 낮아진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아프시도록 개인 위생이라든지 개인 여러분들 그런 안전에 각별하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정보를 보내주신 응급의학과 선생님에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또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 말씀입니다. 현직 응급센터에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입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완전 붕괴 직전인 걸 피부로 느낍니다. 정부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 벽지화 하더라도 의과대학 2025년 등 전과를 붕괴될 걸로 보이지만 그나마 벽지화 하면은 완전 붕괴는 늦춰져서 시간이라도 조금 벌 때인데 깝깝합니다. 여러분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좀 자주 보시는 이게 좀 독특하기 때문에 제가 늘 관심 있게 보는데 아 의사 선생님이시구나. 현직 응급센터에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입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완전 붕괴 직전인 걸 피부로 느낍니다. 정부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분의 의사 선생님 이야기는 상황이 생각보다 상당히 위중하다는 걸 이거는 언론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응급센터에 계시는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 분은 의사분인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코로나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응급실 난리가 날 듯 싶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응급센터는 계시지 않는 분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병 때문에 응급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병원에 많은 환자들은 다 어디 가고 전공의들 침사 논그만 기숙사 앞에 가득했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온데간데 없고 의사는 가끔 한 사람씩 보이고 입원실은 다 비어 있습니다.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게 많던 환자와 의사분들 교수 전공의들은 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빨리 제자를 돌려놓기 바랍니다. 정말 무섭고 끔찍합니다. 현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방문했던 분 말씀이네요. 여러분 필수 의료과는 의료 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사회가 도출할 수가 없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현직 의사분 말씀입니다. 저는 10년 정도 전에 척추 주체 알박 골절 시술을 한 이후에 경과가 아주 좋았던 환자가 변호사 브로커의 농간으로 형사소송을 걸어서 그것에 연루되어 1년간의 소송전에서 승소했지만 두 번 다시는 그 수술을 하기를 꺼려집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덜컷에 실려 들어와서 수술받고는 잘 지내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소송,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졌습니다. 이런 사례가 참 많을 겁니다. 소송 여러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만정이 떨어지죠. 소송을 여러분들 이기기 위해서 변호사를 쓰고 비용도 들지만 어마어마하게 이런 자료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진절머리가 납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화해서 여러 건의 여러분들 그런 고발 사건에 연루돼서 경찰서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했는데 아주 힘듭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 그냥 진절머리가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냥 괴롭히기 위해 가지고 그 의사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재물이 되겠습니까? 소송하면은 조선 사람 특징이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냥 뜯어먹는 겁니다. 뜯어먹는 거.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냥 조선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매일 의료소송에 대한 리스크에 이름 노출된 상태니까 의사분들이 가능하면 리스크가 낮은 쪽으로 원하실 거라고요. 아마 한국 사회에 이 소송 권하는 사회 특징이 가장 이런 빛을 바라는 곳이 의료소송일 겁니다. 왜? 뜯어먹을 때가 많으니까. 그럼 어마어마하게 이런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이 소송을 하려면. 저도 진절머리가 칩니다. 무슨 뭐 사실 직시 뭐 허위 사실 뭐 유포죄 명예훼손 유포죄 그걸 죄명을 또 계속 이런 딱 붙이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 지독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유전자 어디 가겠습니까? 돈이 되는데 저는 바닥을 이분이 아마 바닥을 보셨을 겁니다. 바닥. 조선 사람들의 바닥을 봤을 거예요. 조선 사람들의. 여기 오늘 한 분께서 엘레간트스 분께서 제가 아들이 의사라서 잘 압니다. 일부러 침대에서 떨어져 돈 뜯고 넘어져서 돈 뜯고 의사들 힘듭니다. 거머리처럼 이런 돈을 뜯어먹는 거죠. 거머리처럼 부트가 이런 돈을 뜯어먹는 겁니다. 만정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 그래서 사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다. 그럼 병 걸려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미국처럼 여러분들 의료수가에 보험료를 큰 여러분들 집어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의료수가를 지불하든지 다 소송 권하지 않습니까? 소송을 그냥. 웬만하면 소송 권하지 않습니까? 그럼 온 전체 나라가 지금 도둑놈들이 판을 치니까 도둑질을 해도 도둑질이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쁜 짓이란 것 자체 개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에? 여러분 지금 나라의 이름들 이끄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이름 당내 경선에 숫자가 안 맞는 일이 나오더라도 누구도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뭡니까 자유가 어떠니 정의가 어떠니 진리가 어떠니 반듯함이라는 것이 당장 밥 먹고 사는 일에 여러분들 도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훼손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한 분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위험하고 말고는 저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중간에 나가도 연금 받고 호의받으며 평생 잘 살 겁니다. 임시직 꿀 평생 잡을 잡은 운 좋은 사람입니다. 의료가 망가져도 돈 많으니까 걱정 없고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모두 다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중간에 나가든 다음에 나가든 뭐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누가 등장할지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